최근 화성시에서는 오산 용인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 구간은 지하로, 화성 구간은 지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성시 지역사회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환구지천의 범람이 우려된다며 화성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곳곳에 오산 용인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산 용인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에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9.5km 구간은 지하로 건설되는데 화성시 구간만 지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 그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못 지나오겠죠. 그러면 돌려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생각을 해서 지하로 오겠죠. 지하로 오다가 왜 화성시에 와서는 지상으로 올라왔을까요? 지역에선 화성시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환구지천의 범람 문제. 고속도로가 환구지천을 가로지르게 되면서 하천엔 교량이 설치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위가 높아져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환구지천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때도 넘쳐 차량 침수 피해 등을 남겼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화성시 안녕동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사이에 건설되는 데다 도로와 단지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0여 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성시도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화성시 구간 지하화를 공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화성시 구간이 지하화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성시 지역사회의 요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승인했지만 현재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본인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 시행자가 대안을 가져오면 저희는 그걸 검토합니다. 그럼 뭐 국토부에서도 전혀 관여하실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거고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를 이을 오산용인고속도로는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내후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